성경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8절입니다. 잠언 20장 28절을 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오늘 이렇게 귀한 레스토랑을 개업하는 우리 두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레스토랑의 왕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기억하는 부분은 어떤 분이냐? 대리왕으로서 그 일을 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사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좇아서 충성스럽게 잘해서 이분들이 부자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이분들이 만든 그 정성들인 음식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 영어로 얘기하면 love and faithfulness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그리고 성실함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실함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겸비해야 이 기업이 잘 보호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자리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남녀간의 사랑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면 사랑 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정말 그 모든 일이 잘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도 되는데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이 정말 법을 잘 알아서 법 대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번 찾아오면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집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홀함이 없이 대하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로 오늘 주시고 인자함으로 계속 지켜나갈 때에 이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고 이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이곳에 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이곳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훈을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들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음식을 먹고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영혼의 그 깊은 양식도 얻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기업을 세우고 이제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심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어서 지켜주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주여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민자 레스토랑을 개혁하며 하나님 앞에 번째 예배하고 시작한 사랑하는 이 가정과 이 기업 어린이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온 무리들 모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